안녕하십니까. 미래와 함께 보는 봉역의 김미래입니다. 오늘은 설명절입니다. 당제 8차 대회 가업 간추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우리 민의 가슴마다에 기쁨과 행복을 더해주는 설명절. 설명절을 맞는 이 아침 우리 민들의 가슴마다에는 한 평생 천만 러고를 다 바치시어 인민의 참다운 복음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과 이 나라의 천만 자식들에게 언제나 행복의 12달만을 안겨주시리오 위민 혼신의 길을 걷고 떠오르시는 경의하는 모순님에 대한 담없는 고마움이 차넘치고 있습니다. 고요한 민족적 정서와 향취가 흐르넘치는 속에 사람들은 서로 다정한 인사말을 나누기도 하고 또 알뜰살뜰한 가정주부들이 차린 푸짐한 민족 음식을 맛보며 서로 웃음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문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 곳곳의 인민의 봉사기지들에서도 설명절 봉사를 특색있고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당에서는 설명절을 맞으며 당대의 결정 관찰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에 대한 봉사를 더 잘 진행하기 위하여 며칠 전부터 그 준비를 진행해 왔습니다. 식당의 내외부를 위생성, 문화성이 보장되고 또 명절 분위기에 맞게 장식하기 위한 사업과 함께 음식 품평회도 진행하고 민족 음식들을 다양하게 봉사하기 위한 준비 사업을 짜고도로 진행하였습니다. 내 조국 어디 가나 경리하는 몬수님을 높이 모시유 강성 분용할 내일을 확신하며 설명조를 즐겁게 쇠는 인민의 기쁨과 낭만이 차넘치고 있습니다. 설명조를 즐겁게 보내면서 온 나라 전체 인민은 날로 더위만 가는 경리하는 몬수님의 크나큰 사랑에 대해서 더욱 절감하며 그의 용도를 충직하게 받으러 올해의 장엄한 진군길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해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인민의 기쁨과 웃음이 꽃피나는 행복한 설명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